글자 더듬이다 컨텐츠 간만에 하는데요. 어떤 캐릭터들이 좀 있을지. 어? 잠깐만, 이거는 좀 약간 흥미진진한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첫 번째, 15세 메린이래. 그러니까 중2야, 중2. 중2인데 237 페파를 키우고 있답니다.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했습니다. 캐릭터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일리 기프트를 먼저 확인할게요. 중2인데 10월 30일이면 어느 정도 찍혀있을 건데요. 어? 일단 잠깐만, 데일리가 너무 안 돼있는데 이거? 지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황금마차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황금마차 24번. 요거 조금 아쉬운데?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 여쭤볼게요. 이유가 있을까요? 중간고사 끝나니까 좀 있으면 기말고사래.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 부분이야. 맞죠? 어. 자, 아이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드벤처 딥다크링은 있습니다. 자, 궁수 이 딥다크링 정말 좋습니다. 아, 잘한 거야 이거는. 고기한 이피아 반지 조슬 데코퍼 실버 블라썸님도 작도 잘 됐네요. 3작인데 공 11이면 대략 그냥 한 3만 4, 2번 올라간 거네. 그 SS급 마스터 주얼링도 끼고 있고요. 자, 핑크빛 성배 6퍼 36. 오, 좋아. 일단 이 정도까지 좋아요. 근데 어웨이크링이 없네. 아니, 아이템 창. 자, 어웨이크링 있네요. 메소가 없어서 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일단 받고 이제 메커입니다. 메커는 7퍼에 30, 야, 메커도 7퍼 36 끼고 있고요. 그리드를 끼고 있습니다. 왜 이걸 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이거 끼면은 코짐 잘 나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건 드랍인데요. 장비 드롭률이에요. 장비 드롭률 때문에 심볼이라든지 이제 아이템 잘 나오게 하려면 만들 수, 약간 뭐 장비템 나오게 하려면 만들, 막 그럴 수도 있어. 아! 코잼이 잘 나오는 줄 알았대요.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알면 됐죠. 성장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분자벨이나 분자벨은 이제 올테 6%에 12성 덱스코퍼의 올테 5, 공 12요. 어우, 야, 그래도 나름 템 잘 맞췄어. 5퍼에 40, 덱코퍼에 공 10, 덱 12. 뚝배기고요. 자, 응축입니다. 5퍼에 39에 덱코퍼. 그리고 블랙핑 마크까지. 야, 야, 추업도 잘 뛰어놨어. 블랙핑 마크가. 이 정도면 추업 상타야. 자, 5퍼에 40입니다. 덱스코퍼에 공 13에 끼고 있고요. 자, 덱 72에 공 4입니다. 데쿠퍼의 덱사퍼 올 3이고 앱솔리스네요. 6퍼에 20을 끼고 있고 데쿠퍼의 공시에요. 야, 잘 맞췄다. 자, 드랍률 매핵 20% 덱 18퍼. 자, 그리고 11성에 덱작된 아처숄더. 야, 이거 2타 떴다. 에디 공시에 덱 2퍼. 와, 달달합니다. 그리고 5퍼에 54, 데쿠퍼의 덱 2퍼 03. 고급표 안드로이드의 리튬아트야. 리튬아트는 이제 공 16 덱 3퍼 뛰었고요. 앱솔입니다. 앱솔이 6... 와, 이거는 누가 봐도 유잠 지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단 하나의 유니크가 없어요. 어, 추업도 좋아. 4퍼 79. 보조무기가 방무 15퍼에 06퍼. 어, 야, 이 친구 템스에 의외로 잘했는데? 왜냐면은 펜파 방무 필요하거든요. 알뜰하게 하나씩 넣어놨어. 그리고 09퍼 데미지 6퍼. 골드 웨이프 엠블, 리프 엠블렘입니다. 무기는 2추의 보급 10%야. 그리고 17성입니다. 가회 10이고요. 06퍼에 에지 중지하면서 키우는 거 같네요. 딱 보니까. 이제 현금을 얼마 썼는지, 캐시를 얼마 썼는지. 어, 코디에 만 원 했다고? 근데 이번에 이슬 그거 꼈네, 코디에. 아! 아, 내 눈! 본인이 정말 뽑았나봐요. 매소로. 구독! 자, 이렇게 해서 심볼까지. 야, 심볼 보면 메이프씨 열심히 한 거야. 자, 스탯창을 열어봐야 되겠죠? 능력치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능력치창을 딱 열어보면 18,700입니다 근데 매원까지 쓰면 한 2만 뜨겠는데? 19,300. 와, 19,300에다가 쓰고 250만. 보공 149%에 방 83%. 방구 잘 나와요. 이 정도면 카비는 썩 가능하겠는데? 어, 아, 메커를 바꿔야 되구나. 맞네. 자,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은 헐. 하, 이런 된장이야 씨. 이만 아까워. 이 친구가 지금 업적이 어디까지 최고
폴보스가 어디까지였나요? 라고 여쭤볼게요. 하메까지요? 하메까지면 야 잘했는데? 솔보스를? 컨트롤 좀 좋은갑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무기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방무 띄우거나 아니면 무기가 유니크로 올라가야 돼. 경과장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뭔가 오늘 이 새끼 로얄 깠는데? 지금 로얄 돈도 없는 놈이 지금 로얄에 돈 지르는 거야 이거? 코디 게임인데 이건 삶의 낙이 아 그래 그게 중2가 삶의 낙이 슈바일 로얄 까는 거야. 야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 앞으로. 잠깐만요 지금 유니크 잠재 매물 있지 않나? 2억 800일이잖아 2억 1000이네 2억 1000이니까 캐시를 매포로 바꿔서 매수로 바꾸자. 그게 낫지 않겠어요? 유잠 제발 한 방에 가자 진짜. 동서남북 끝! 아!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제발! 아! 야 이게 몇 장까지는 평타 치는 거야? 세 장까지 평타야? 그 여기서 평타 쳐야 돼? 짠! 아 야 좆됐다 이거 제발! 그렇지! 조금 더 해 그리고 레드 큐브 딱 한 세트 생겼잖아. 자 마일리지 큐브는 최종 병기 자 그냥 솔직히 레전드는 에바고 그냥 옵션만 뜯어도 이득일 것 같아요. 크리고프 데미지 106펌 방어 30 HP MP 럭시비어 29퍼 마르코팔 럭시비어 16퍼 방어 30 방어 15 인12 럭시비 대구 럭구 16 지발 와 이득이죠. 이 친구 지금 살려고 있으니까 일단 가져갑니다 여러분. 05퍼 이거 뜨 이게 뜨네. 이득이죠 무조건 이득이지 이거. 06%를 끼고 있던 친구입니다. 구독! 마이큐 두 개 어이크 간다? 여러분 가요? 고! 아!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가자! 아! 야 씨발 왜 마라벨을 왜 마라벨을 쓰냐고! 무지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왜 여기다 마력을 붙여서 묶이다가! 어! 일단은 1억 남은 거를 위대한 그 블러디킨 박아서 오, 왜 이래 이거? 이거 반반이 싸니까 반반을 뽑자! 3, 2, 1, 지금! 복! 좋아! 좋아. 복 좋아! 복옥이면 가져가면 돼! 어, 위대한 매그너스 준다고? 매너기드 인정. 야, 이 친구 매너기드다. 자, 이제 새하늘기들 이제 오늘부터 매너기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력 떠버리면 좀 난감하다, 대략. 바로 가. 크리티컬은 안 되는데, 이거? 위대한 블러드킨 주신데,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지원받으면 안 돼, 이거. 여기까지 받을게요. 이거 글자가 도와드린다지, 시청자 도와드린다가 아니라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시발! 올스테 5%! 야 이럴 거면 그냥 보고 5% 쓰지 시발 이게 뭐야. 구독! 1억으로 이제 레드 큐브 남은 거 지르면 돼. 아 장.. 야 장인의 큐브 지를까? 솔직히 레전드들이 뜰 확률이 적잖아. 장인의 큐브 돌리면 돼요. 자 덱 12%만이라도 22 그렇지! 이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자, 야 이거 장크에서 덱시비 붙어버리면 달달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만 갑! 이만 갑! 잠깐만! 자, 이만... 한번 수 한번 해볼까? 바로 갈게요. 뱅크 싫어요.
아 씨발 잠깐만. 야, 스무할 때 여기 구석탱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미가 구석탱이 발판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딜 넣는 게 제일 좋지. 떨어질 때 트리플 임팩트 기록수. 자 2패 넘깁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얼티 블레스트 받고.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 이거 타이밍 좋아. 일단 구체가 한번 떨어져야 돼. 바인드가 지금 없다 보니까 야 구체를 바로 쓸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은 일단 도핑 넣고요. 도핑 넣고 바로 얼티 블레스트 박아주고 그 다음에 랠리 에볼루션. 어 왜 에볼루션 들어왔어. 여기서 넣어주고요. 자 딜 박으면서 끝날 때쯤에 내려가서 수로 이쪽으로 유인해야 돼. 이쪽으로 탁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아 씨 왜 거기서 딱 떨어지냐. 유인됐네. 아 트리시 아깝디. 자 이제 극딜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 죽었다.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다 왔는데. 아 이거 잠깐만 죽을 수 있겠다. 잠깐만. 아이씨. 와 이렇게 잡히는데. 아스트라로 약간 유인해주면서 미격할 때쯤에 뒤로 빠진 다음 트리플 임팩트. 저주 넣어주시고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딜 넣어주시고 피해준 다음에. 자 안 끝나죠? 니가 먼저 끝나죠. 잘 가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소울수 축하드립니다. 봉주님 이거 아닙니까 러바.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네 체력 도핑은 다 들어갔고 2만 스탯이고 그 다음 179% 왕무 90% 맞춰놓고 시작한 겁니다. 예, 글자 도와드립니다 해서 소울수까지 첫 업적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깔끔하게 여기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본주님 캐릭터 꺼드릴게요.